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신상 칼라 이용해가지고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 발라야 될 칼라가 여기 아이스 밀크티를 깔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레이 소다를 깔아주셔도 되는데 그레이 소다를 깔아서 한번 포인트 아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원콧을 하고요. 큐어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도 큐어하는 데는 지금 엄청 상관없이 핀 큐어로도 충분히 되는데 손님 손 같은 경우는 램프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바르시면 밀착도 잘 되지만 유지력도 높아지고 그러고 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셀프 레벨링이 바로 되니까 하시기도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런 자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되게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하고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개 포인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조금은 다르게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프레임이 저희가 하얀색이 있는데 프레임 하얀색에다가 해볼 거예요. 일단 자개를 조금 시원해 보이게 민트색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자개, 이런 프레임이 하얀색이 있는데 이런 하얀색이 되게 괜찮거든요. 일단 필수붓을 발라주고요. 지금 보시면 붓이 몇 번, 한 두 번, 세 번 지나가야지 얘가 밀착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필수붓 같은 경우는 붓질을 여러 번 해주셔서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 꼭 그렇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레임이 이렇게 하얀색이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이 흰색을 하고요. 얘를 이제 큐어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필름을 이용해서
안에다가 찍어주시고요. 필수 옷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찍힐 거거든요. 여기다가 금장을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만 필수 옷이 필수굿에 필름이 붙을 수 있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옴브레에 스노우가 있어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다가 스노우를 한 방울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번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퍼트리십니다. 이렇게 스노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밑에 바닥에 깔았던 그 회색을 바닥에 깔았던 회색을 이렇게 조금만 찍어서 이렇게 콩콩콩 찍어줘요. 자, 확대를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자, 이런 마블이 생겨요. 중간에. 그쵸? 되게 이쁘죠? 자, 그런 다음에 그냥 큐어 바로. 자, 옴브레가 큐어가 빨리 되기 때문에 얘도 컬러가 들어간 애도 되게 빨리 큐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큐어만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필수굿을 여기다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기다가 우리 약간 자개 있죠? 자개를 그냥 아무거나 이건 다이아믹 건 아니에요. 자개를 많이 쓰잖아요, 샵에서. 그죠? 얘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자개로 포인트를 주는 데는 되게 많죠, 샵에서. 많이들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베드에 색깔을 깔아놓고 하는 데는 잘 없잖아요. 저희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되게 다르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이제 지금 색깔을 어떤 거를 까느냐에 따라 되게 많이 틀린데, 이렇게 해주면 엄청 앤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으면 이 금박을 바깥에 조금만 더 찍으면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필수굿을 조금 더 두께 있게 올려주세요. 이제 금박을 아까 전에 우리 필름 찍은 것처럼 그런 걸 찍어도 되고, 아니면 다이아미에 나오는 자개가 있어요. 금 색깔이 된 자개. 그걸 넣어주셔도 되고, 은을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런 자개 스텐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에 필름을 같이 찍어도 상관이 없죠. 두 개 다 가능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안에 들어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게 오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색깔 아무거나 진짜 하고 이런 식으로만 좀 올려주셔도 훨씬 고급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하고 큐어를 했잖아요. 자, 필수 옷이 점도가 있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곳에다가 아까 전에 잘라놨던 필름을 이렇게 꼬깃꼬깃 구겨서 얘를 중간에 조금만 찍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금색은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되게 잘 찍혀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찍히지 않아야 되는 곳에다 찍혔죠, 이렇게. 이런 거는 긁어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긁어내서 이렇게 앤틱한 느낌의 좀 깊이감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게 이쁘죠? 진짜 이쁘네. 요거 좀 프레임이 커서 이게 지금 팁이 제일 큰 거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라 이게 손톱에다가 올라가면 엄청 커요. 그래서 엄지나 이런 데 포인트 주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요즘 손님들이 엄지 같은 데 포인트 많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약간 볼륨을 줍니다. 1번 브러쉬로 해도 되고요. 1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그냥 스퀘어 브러쉬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탑젤을 발라야 돼요. 자, 여기 위에다가 탑젤까지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은 논아이프 탑인데 점도가 이제 필수고다하고 조금 맞춰져서 나온 아이라서 이 아이는 조금 제형 자체가 조금 쫀득하긴 해도 스크래치나 이런 데 되게 많이 강하기 때문에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그 기스가 많이 나서 광이 죽는다거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좋으실 거예요. 저희도 이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선생님이 양이 없는 걸 갖다 주셨네요. 자, 이렇게 탑젤을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되게 이쁘다, 그죠? 그냥 간단하고 지금 절차 자체가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이게 되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아트는 아니잖아요. 손님들이 포인트로 많이 하는 그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웨어러블 있으신 분들은 이 색깔 한번 따라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떼서 손에다가, 내 손톱도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다. 올려보면 되게 이쁘죠? 피부랑 얘가 색깔이 오묘하게 잘 어울려서 좀 세련된 그런 색깔로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웨어러블 있으신 분은 이거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거는 이쪽으로 항상 저희 보여드리는 이 번호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